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김민규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갑자기 켜본 또 라이브 방송. 더 쇼가 끝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오늘도 한번 켜봤는데.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두두두두.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추웠지 않나? 안녕하세요. 대박 왕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인스타 스토리 지운 거 뭐야? 나 안 지웠는데? 민규야, 퇴근 때 오늘 팬들 온 거 봤어. 봤죠. 불러와서 바로 인사했죠. 소통하고. 민쇼 잘 봤다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않았어. 네, 이거 내 애착모자예요, 애착모자. 모자 항상 쓰고 나가야 될 때 항상 이 모자 써요. 검은색 모자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올블랙으로 입었잖아. 그냥 올블랙이야? 올블랙. 안 보이겠구나? 올블랙이야, 올블랙. 노래 살짝. 요즘 라디 선배님의 엄마라는 곡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사 한 말이 너무 슬퍼. 그렇게, 그래서 멜론 차트 순위대로 듣고 있었어요. 섞어서. 에브리. 'How are you? I'm fine. Japanese, please. 와요, 와요. 와타시와 김민규 데스. 요로시쿠네. 완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팬입니다. Thank you. 아, 졸업식 못해서 너무 슬퍼. 나도 고등학교 때는 졸업식을 안 해서 좀 아쉽긴 했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응원해줘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은이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요즘 책 읽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의 결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선호랑 저번에 책을 사러 가서, 그게 거의 벌써 한 달 전인가? 조금 잠잠했을 때 이제 책을 사러 간 건 아니고 잠깐, 아, 책을 사러 갔죠. 책을 사러 갔는데 둘이서 책 사러 갔었는데, 걔가 마음의 결이라는 책이 선호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책 고르길래 저도 아, 이거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너무 즐겁게 마음의 결이라는 책을 저 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평화는 사우디 팬에게. 안녕하세요, 사우디 팬 여러분. 마할키타가 민규야 쇼미 봤어? 네, 쇼미 봤어요. 민규야 오늘 퇴근 때 팬들이 손 드는 거 봤어? 다 봤죠. 아, 맞아. 요즘 해리포터에 제가 푹 빠져 있거든요. 아, 다 봐버렸어. 진짜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왓챠를 처음 끊어봤어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20. 수능 봤어요. 잘 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제가 잘 안 부었는데 요즘 몸 키우기 시작하면서 몸무게를 급격하게 많이 찌웠더니 조금 얼굴이 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붓기 빼는데 진짜 얼굴이 확연하게 지금 많이 느껴져요. 지금은 이제 다시 라인이 딱 생겼는데 아까 띵띵 부어가지고 더쇼 때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타이트하게 운동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누나 내일 시험인데 민규 봐도 괜찮지? 잠깐 머리 식히는 시간에 저를 보는 거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천상에서 추방당하신 건가요? 와, 민감한 질문이라길래 어떤 질문인가 하고 밑에 읽어봤는데 센스가 아주 대단해. 대단해. 시간 있을 때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운동. 진짜로. 내가 기구 샀거든요. 지금 헬스장을 못 가니까 이 바를 샀어요. 이거 바 샀어요. 바. 헬스 바. 27호짜리 바를 샀어. 바. 요즘 운동하는 중인데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령 20kg짜리 샀어. 20kg짜리 샀어요. 이제 오늘부터 운동할 거예요. 오빠 말대로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벌크업 스탑. 오케이.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어떻게 참아요? 참는 건 사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만큼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제 눈에 보여질 정도로 빠지면 그게 진짜로 뿌듯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살 빼는 맛도 나고 조금 그래요. 민규야, 너 보려고 내일도 시험인데 그냥 라방 들어왔어. 조금만 보고 공부하러 가자 우리. 아, 다들 시험 기간이구나. 차 천천히 달려줘. 내가 얘기해볼게요. 아, 민트초코 좋다 싫다. 저는 완전 민초예요. 민초 호입니다 저. 여러분 랩 좀 해주세요. 꺄. 랩 했어요. 오랜만에 시차 들을까? 시차? 그때 자신감 없이 했거든요. 선곡을 시차를 해놓고 내가 틀어놓고 아 발라드 부를걸 너를 만나 불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엄청 했어요. 하지만 오늘 약간 랩을 요청하셨으니까 저는 하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팬분들 우리 무민단이 해달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나 립싱크 했어요. 립싱크. 난 쟤들이 더 죽어가는 파리의 시간은 민규야. 민규는 누구죠? 민규 모자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샌가 있던데요. 선물 받았는 것 같아요. 아,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선물해 주신 걸로 기억해요. 민규야, 몸 생각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아, 난 열심히 사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 운동 와차 연기 연습 이 세 개밖에 안 해요. 집콕하면서 추천할 거 해주세요 하시는데 저 요즘 브이로그를 만들고 싶은데 휴대폰이 오면은 만들어 보려고 이제 찍을 건데 이제 브이로그를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내가 평소에 못 보여줬던 모습들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나 이제 20살이잖아. 어른이야, 어른. 진정령이요? 네. 립싱크 하면 안 됩니다, 김민규 씨.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민규야 버블 이름 컨셉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민규 선배 말고 다른 거 없어?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조금 있다가 바꿀 거예요. 조금 휴대폰이 와야 돼요. 근데 사진 푸사의 컨셉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활동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로 열심히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브이로그 너무 기대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브이로그는 아마 최대한 제가 직접 찍고 제가 직접 편집해 볼 거기 때문에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샀어요? 무슨 색 샀어요? 그래파이트요. 검은색 샀습니다. 요즘의 취미는 뭐죠? 요즘 그림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림? 요리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집에서 요즘 너무 바빠. 집에서도 바쁘고 스케줄도 있고 간간이 계속 이렇게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밖에서 이제 아예 안 나가고 외출을 안 하니까 그냥 집에서도 할 것대로 열심히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배우 민규가 그립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빌로 앱으로 브이로그 만들어. 알겠습니다. 추천해주신 대로 한번. 다들 이제 제 연기 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의 겨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좀 사람이 차분해져요. 버블 사진 유출을 허락해줘. 아, 저는 유출해도 돼요. 민규야, 그냥 우리가 올리면 우리가 알아서 볼게. 보라트 너무 보고 싶어. 그럼 해줘야지. 민망하네. 수능 수고했어. 20WK20 수능 너무너무 수고했어. 코로나 조심해요 오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진짜 코로나 너무 위험해요. Say hello Indonesia please. Say hello Indonesia. 지루하니 크크 하시는데 전혀 안 지루한데요. 슬립 or eat. 저는 이시요. 재킷 좀 빌려도 될까? 벗어줘? 벗어줘?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시스루 느낌 내는 게 잘 좋은 것 같아요. 민규야 새로 사귄 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요즘은 밖을 안 나가고 새로 사귄 친구도 없어요. 맨날 저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이시테루 해달라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안녕하세요. 누나 선호랑 민규 둘 다 원픽이었다.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민규 도시에서 주현이 형이랑 리빌 커버해줘 하시는데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한테 너무 고난이도의 인물을 주신. 안 그래도 제가 진짜 더보이즈 선배님들 멋있다 생각했는데 주현이 형 때문에 리뷰를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더 스틸러랑.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주현이 형이. 그래가지고 아까 작가님이 저한테 민규 리뷰 커버하는 거야 이랬는데 이번 생에는 못 보지 않을까. 뭐 어떻게 운 좋게 하면 볼 수도 있고. 민규 입술 관리 어케 완전 젤리 같아. 너무 부러워. 입술 관리 따로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아 자주 말 시험 망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험도 있잖아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다음 시험을 더 잘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지. 그 시험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서 점점 성적을 올렸어요. 고등학교 때 슬럼프가 와서 뚝 떨어졌는데 고2 때 진짜 쭉 올렸어요. 민규는 코로나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뭐야? 가족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같이 가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랑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엄마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I miss me too. 오, 완전 방금 선배 같았어. 아, 그래? 아, 그러면 성공했는데? 성공한 거였어. 노래가 꺼졌네? 다시. 아니, 여기 앞 소절만 듣고 우리 스태프분께서 아, 저 이 노래 알아요! 이러더니 너에게 나는 신령 노을처럼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에?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자주 들어요 요즘. 라디 선배님의 엄마라는 노래. 원래 사실은 진짜 조금 잠잠해지면은 팬미팅이라도 자그맣게 하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랑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저 스스로 많이 생각도 하기도 했고 회사에도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마스크 꼭 끼고 조심히 조심히 다녀요. 진짜로 요즘 영화를 추천해. 이거 원곡도 좋더라고요. 아, 그립통 얘기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회사한테서 내가 회사 분께서 저한테 막 제 이 방송하는 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 그립톡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처음 보는 그립톡이었어요. 이거 내가 그렸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물로 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그린 거를 팬마팀에서 해주신 건지 모르겠네. 아, 이거 레터링 그 아마 민규 뭐 저에 대한 좋은 말을 해주신 레터링으로 기억하는데 아 렌즈를 너무 오래 끼고 있었나?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소원? 좀 빨리 조심해져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시기가 조심해져지면 얼른 여러분들 만나고 싶죠.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봄바람. 렌즈 빼면 아마 앞이 안 보일걸요? 나무기인 척하고 방송해주세요. 나무기 되게 오랜만이다. 아, 나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제 첫 미팅? 그러니까 내가 처음 샵 갔을 때죠. 제 인생 첫 샵 갔을 때 사진을 찾았어. 진짜 셀카 못 찍더라고요. 이거 인스타에 조만간에 올릴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셀카를 너무 못 찍어. 화질 봐, 화질. 막 이렇게 찍었어. 화장실 변기 다 보이게. 셀카 못 찍는 거 막. 진짜 못 찍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참 민망하구만. 이나마 우리 다시 만나. 아 라이게 민규도 마이너 갤러리 민그림 그립톡 해주라. 그립톡 선물을 그립톡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립톡 받으면 제가 무조건 할게요. 저 그립톡 너무 좋아해요. 하나 줄게. 못 찍는 거 의미가 있을까? 감사합니다. 오빠 선물 교환으로 뭘 드리면 좋을까요? 친구한테요? 어떤 선물인데요? 안경? 안경 껴달라고? 잠시만. 안경 잠시만. 안경 잠시만. 안경 어디 갔지, 진짜? 아, 찾았다. 우리 다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함께 웃을게. 봄바람이 지나가면 이제 슬슬 방송을 종료할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안경 가지러 왔다. 사진 진짜 잘생겼어요. 남친 잘 같아요. 너무 나 잘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거의 2,000명 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일 저 인스타 사진 올릴 겁니다. 스포예요, 스포. 우리끼리만 알아요. 알려주지 마. 롤모델은 누구예요? 하시는데 롤모델이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연예인 선배님 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승기 선배님이고, 제 연기적인 부분에서는 요즘 김선호님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사실 저는 연극 배우 출신의 배우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도 나중에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요번에 스타트업을 되게 재밌게 받기도 했고, 너무 좋아요. 그냥 민규 오빠 초콜릿 복근 있어요? 보여줘? 아, 안 돼요. 여기 아직 애기들도 있어서. 버블 꼭 아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가려고 해요. 라이브 또 언제 하세요?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다. 민규야 마이너 갤러리 그립톡 해주세요. 그거 하면은 여러 명의 무민당과 커플 그립톡이야. 근데 이게 그건가요? 이게 그 그립톡인가? 이걸 할게요. 이게 맞다면. 다음 주 화요일 라이브 또 해주라. 또 해야지 또. 요즘 드라마 이제 경이로운 소문 진짜 재밌어요. 경이로운 소문 진짜. 와, 스타트업
이랑 이어서 바통 터치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OCN 제가 개인적 개취로서는 OCN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 재밌었던 것 같아. 재밌었던 것 같아. 아쿠 친타 카무. 다음 주 퇴근길 꼭 갈게. 네네. OST Day and Night in Drama Startup. Yes. 스타트업 OST 맞아요. 지금 설정 중입니까? 아니요, 설정 아니에요. 하고 싶은 머리색 뭐예요? 지금 아마 조만간에 한번 변신하고 싶어서 블루 블랙 생각 중이긴 해요. 아마 다음 주나 하지 않을까요? 고민 중이에요. 언제 할지. 근데 블루 블랙으로 아마 조만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분위기 전환? 분위기 전환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분위기 전환하고 싶어서 할 것 같아. 오늘 나 라방 저장해주라. 알았어요. 오늘 라방 딱 하루 딱 저장해놓을게요. 오늘 근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이게 휴대폰, 이 태블릿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데 배터리가 다 나갔네. 메이크업도 너무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많이 무거워가지고 많이 무거워서 많이 무거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켤게요. 네. 오늘 오래 했어. 30분. 그래도 피곤해도 여러분들이랑 꼭 소통방송 하고 싶어서 바로 켰어요. 오자마자. 다음엔 더 길게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